안녕하세요. 드로잉제입니다. 오늘은 빛을 받아서 반사된 밝은 머리카락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이지아님을 그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밝은 머리카락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 주변에 톤이 있어야 됩니다. 흰색에다 흰색 머리카락을 그릴 수는 없겠죠. 이렇게 배경을 깔아주고 난 다음에 지우개로 그리는 겁니다. 지우개를 사선으로 날카롭게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사용합니다. 여기 날카로운 쪽으로 지워서 머리카락을 그리는 겁니다. 아주 얇게 지울 때는 조금 딱딱한 제도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웁니다. 작아져서 사용하기 힘든 미술 지우개 조각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머리카락 그리는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홀더형 지우개를 사용하면 밝은 머리카락 그리는 게 편리합니다. 지우개로 지운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문질러서 톤을 좀 진하게 올린 다음에 지우개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밝은 머리카락을 그려주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그려줍니다. 밝은 머리카락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우개로 그린 부분 주위에 톤을 좀 더 진하게 올려줍니다. 지우개로 지우는 방법 외에도 철필을 사용하거나 테이프를 사용해서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철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밝은 머리카락을 먼저 그리고 톤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철필은 이렇게 끝이 둥글게 되어 있어서 종이가 찢어지는 걸 방지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샤프나 잉크가 없는 다쓴 볼펜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톤을 올리면 펜으로 그려준 부분이 하얗게 남게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머리카락보다는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수염 같은 걸 그릴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 외에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은 제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우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좋아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홀더형 지우개를 사용하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톰보 모노제로 지우개입니다. 머리카락 그리는데 존나 편리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지우개 없이도 잘만 그렸는데 뭐 어쨌든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편리한 도구가 있으면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홀더형 지우개로 지울 때도 더 가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우개 끝을 잘라서 모서리를 만들어서 지우면 됩니다. 지우개 심의 끝을 사선으로 자르면 이렇게 뾰족하게 돼서 더 가늘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을 고배율 돋보기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잘라서 뾰족한 부분을 사용해서 지워줍니다. 그러면 아주 얇고 날카로운 머리카락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넓은 영역의 밝은 부분을 지울 때 떡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면 부드럽고 밝은 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를 조물딱거려가지고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머릿결 방향으로 지우기도 하고 톡톡 두드리는 방식으로 지워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밝은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빛에 반사된 머리카락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이지아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댓글에 어떤 분이 그림을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연예인 얘기나 하고 잡담한다고 지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림 그리면서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잡담을 늘어놓는 게 제 채널의 컨셉입니다. 저는 뭘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간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강의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도 재미없는 영상을 시청자분들에게 억지로 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미술에서 시범 소묘라고 해서 그림 그리는 전 과정을 몇 시간 동안 보여주는 수업이 있습니다. 수채화나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시 미술을 오랜 세월 운영하면서 시범 드로잉 수업을 진행해 보면 잘 진행하는 선생님도 있고 부담스러워서 진행을 잘 못하는 쌤도 있습니다. 강사들의 시범 진행 방식에 따라 학생들의 몰입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시범하는 동안 학생들은 졸기도 하고 중간에 딴짓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고3들조차도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그림 그리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게 전공자들조차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미술사에 한창 관심이 많은 대학 1학년 때 미술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어갈 때는 기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궁금해하던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미술개론 수업 진행하던 교수님이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두꺼운 미술개론 책을 일정한 톤으로 쭉 읽는 게 수업에 다였습니다. 미술사에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그 시간에는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전날 술 퍼마시고 들어가면 어김없이 딥이 잡니다. 한 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도대체 뭘 배운 건지 모르겠다. 물론 제가 열심히 안 한 탓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지루한 수업은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수강생들이 흥미써하는 얘기나 우스개를 섞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그런 방식의 수업을 좋아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잡담이 과해지기도 하고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수업을 한다면 지루하지 않게 그림을 배울 수 있고 졸거나 딴짓하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의 경우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 빠르게 진도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랜 세월 가르쳐본 바로는 뭐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우수한 학생도 지루한 걸 못 참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진지 빨면서 진지하게 그림을 몰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몰입도 높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봐가면서 잡담하는 시간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적당히 배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쨌든 제 채널의 컨셉은 그림 그리기와 강의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온갖 잡담과 아재 개그까지 버무려진 그런 채널로 이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잡소리가 거슬리는 분들은 볼륨을 끄고 그림 그리는 과정 위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를 꺼도 자막이 보여서 거슬릴 경우는 눈 감고 보시면 됩니다.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싶은 얘기만 참고해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아님을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유명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작품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본 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이성균 마누라로 이성균의 아내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파스타 국수에 사는 균이 이성균이죠. 균 중에 제일 높은 건 대장균입니다. 대장보다 높은 건 초대장이죠. 머리 큰 사람을 예전엔 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가리가 장독만하다고 해서 특공대는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게 대가리만 크다고 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오리지널은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가 있다. 백설공주는 백방으로 설치되는 공포의 주둥아리. 길을 걷다가 돌배를 발견하고 발길로 차면 자아발견.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이성균의 상사와 바람피는 부인 역할로 나왔습니다. 맡은 역할이 그래서 별 호감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드라마 보는 동안 정말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출연작을 별로 못 봐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 역으로 나온 모습을 보고 참 고급지게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아하다는 말이 정말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연기도 정말 잘합니다. 키도 큰 편이라서 그런지 드레스 입은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과거사가 있지만 그런 개인사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하는 게 더 재밌긴 한데 nope.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재미있는 소재여서 처음엔 되게 열심히 보다가 뒤로 갈수록 제가 좋아하는 취향과는 조금 달라서 요즘은 시큰둥해져서 잘 안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카이캐슬의 마이너 버전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의 유혹 작가인 김순옥 작가님 작품이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한 편도 빼먹지 않고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와이프가 열심히 보는 드라마라서 그냥 저절로 보게 됩니다. 펜트하우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배우들이 연기를 정말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아님의 연기도 좋지만 김소연 배우의 연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강렬한 눈빛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이지아하고 김소연의 투샷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 두 사람의 투샷은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이 대부분인데도
두 사람의 피지컬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 기회 되면 김소연님도 한번 그려봐야겠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릴 때 붓으로 블렌딩하는 것과 휴지로 블렌딩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붓으로 문지르면 톤 변화는 많지 않고 연필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전체적인 머릿결을 그대로 두면서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휴지로 문지를 때는 선도 뭉개지고 톤도 뭉개지기 때문에 머리카락 전체의 톤을 밀착시키고 밀도를 올릴 때 사용합니다. 문지른 다음에는 밝은 머리를 지우개로 그린다든지 연필로 머릿결을 살리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우개로 지워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의 끝부분을 흰색 젤리펜으로 살짝 마무리해주면 빛을 받은 머릿결 느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젤리펜을 사용한 부분이 조금 튄다 싶으면 붓을 사용해서 가볍게 문질러주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지우개로 그린 머리카락이 좀 두껍게 지워졌을 때는 H샤프를 사용해서 굵기를 가늘게 정리해주면 얇고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 됩니다. 밝은 머리카락 주변 배경을 어둡게 눌러서 머리카락을 강조합니다. 배경 전체적으로는 진하기에 변화를 주면서 공간의 깊이감을 표현합니다. 밝은 쪽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연필을 최대한 뾰족하게 깎아서 얇은 선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얇은 선을 일정하고 깔끔하게 사용해야지 차분한 머릿결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밝은 쪽 머리카락은 선을 천천히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두운 쪽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힘을 줘서 밝은 쪽보다는 좀 대충 그려도 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머리카락 가닥을 하나하나 그려준다는 기분으로 머릿결의 방향을 따라서 선을 사용합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 어두운 부분이라고 너무 거칠게 그리게 되면 나중에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정리를 못해서 머릿결이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선을 정성껏 사용해서 머리카락을 그리는 게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찰랑거리는 고운 머릿결을 표현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펜트하우스의 이지아님을 그리면서 밝은 머리카락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